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는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뵈오니 그 얼굴을 뵈올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뵈오니 그 얼굴을 뵈올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니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뵈오니 그 얼굴을 뵈올 때 주님의 눈에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 거룩한 손을 들고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가바라버지 찬양받기 앞다나 준비하신 주님 주의 위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오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성경읽기를 들으며 눈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찍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에 반론합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이 임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이 재앙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며 벗어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뿐임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며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성경 말씀과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섣불리 위로를 전하려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공감하게 하소서.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은 사람들에게 경멸과 욕과 모욕을 당했으며 하나님도 자신을 악한 자의 손아귀에 내맡기셨다고 말합니다. 그저 평안하게 살던 자신의 목덜미를 잡아 내던져 사방에서 화살을 맞게 하셨다고 호소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이 당하신 모욕과 채찍질, 창과 가시 면류관의 고난을 기억하며 십자가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사방에서 날아오는 고난으로 인한 상처를 주님의 보혈로 치유해 주소서.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조롱과 하나님을 향한 눈물 가운데서도 정결한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하나님이 중보자와 중재자가 되셔서 자신의 고통을 변론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결한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각국 외교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무력 충돌과 전쟁, 그로 말미암은 경제 위기가 없게 하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 주요 국가의 선거를 통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선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복음을 전할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전쟁 없이 순적하게 김정은 독재 정권이 종식되게 하소서. 북한 땅을 새롭게 세워나갈 과도 정부를 준비하여 주사 속히 평화 통일의 날이 오게 하소서. 북한 땅 곳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김정웅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요셉처럼 나라의 경제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워주소서.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게 활성화되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소서. 불의하게 재산 전부를 탈취하는 부동산 사기가 끊어지게 하소서. 욕설과 저주, 자극적인 콘텐츠, 음란과 돈으로 점철되는 인터넷 방송 생태계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켜주소서. 주의 거룩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다시 세워주소서.
한국 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한국 교회에 기도의 불을 뜨겁게 일으켜 주소서. 특별히 사회 안에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을 마음에 품고 중보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회 구석구석 주의 사랑 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노폭제도. 남태평양의 호주와 뉴질랜드, 프랑스령 누벨 칼레도니 사이에 있는 노폭제도는 호주의 해외 영토입니다. 노폭섬은 1979년부터 자치권을 얻어 독자적인 국기와 국장도 가지고 있으나 2015년부터 자치권이 축소되었습니다. 섬 주민 대부분은 자치권 축소에 반대하고 뉴질랜드에 편입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폭섬 주민들의 46.8%가 개신교이고 이 중 다수가 영국 성공회 소속입니다. 그 외 호주 연합교회가 많은데 이 교단은 2018년부터 동성애 합법화의 길을 택했습니다. 노폭섬의 개신교회가 영국과 호주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지 않게 지켜주소서. 노폭 현지 목회자를 진리와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성도들이 문화와 익숙함이 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노폭 교회와 사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 교회와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하소서. 많은 무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